저를 아는 지인들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아닌 시할머님까지 같이 살수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내가 설거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는 이건 스트레스거든.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딱 타이밍을 봐서 내가 빨리 먹으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좀 천천히 먹으면 할머니가 분명 먼저 가 계시고. 근데 저까지 어떻게 저길 삐짓고 들어가겠어요? 그런 걸 보면 되게 편한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엄청 많아요. 밥상 앞 부모님이 진지해지는 이유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앞둔 사전 시식 시간인데요. 잘 팔아. 하긴 먹는 거는 뭐. 할머니, 이거 오리고기를 이제 세미가 팔아야 된대.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잘 팔릴까 안 팔릴까 한번. 손주 며느리 하는 일이라면 왕할머니까지 모두 발벗고 나섭니다. 제일 알뜰하게 먹는 거. 있으면 괜찮아. 언제 안 내가 먹었어. 싫어. 왜 이거? 할머니 맛 없어? 응? 맛 없어? 맛있어. 다행히 왕할머니 입맛에도 합격. 이럴 땐 식구가 많을수록 좋죠. 합치고 살까 뭐 좋죠 뭐. 그런데 내가 항상 미안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 있으면 시부모가 안 산다고, 시부모가 살면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손주도 착하고 그렇죠. 손자 며느리도 뭐 그렇게 또 착해요. 그렇게 그저 신경 안 써요. 이제 나만 가면 이제 일이 없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걱정이지.